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 자, 아르마 드라곤에서 나오는 그 트럭이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트럭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트럭에는 타이폰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톤이라는 게. 클라톤이 있어요. 타이폰이랑 클라톤 헷갈리네요. 클라톤이라는 제품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뭔가가 지금 뭐 달랐다고 하는데 사실 바디만 좀 다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6셀 지원되고요. 오토 변속기도 다 방수. 그 다음에 각종 옵션 메탈. 다른 RTR 제품들은 이런 대로 옵션 제품들 많이 껴야지만이 되는데 얘네들 안 끼더라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도 안 휘어요. 이렇게 열처리 잘 되고요. 안에 보시면 놀랍게도 CVD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옵션 되는 그 유니버셜이 기본이 장착되어 있죠. 자, 보시면 쇼크도 굉장히 리바운드 좋고요. 빛보호 쇼크에다가 쇼크 커버도 이렇게 보시면은 부츠가 되어 있어가지고 먼지 오염에 노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자, 바디도 얇아 저중심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바디 끼고 위 올라와서 세팅하는 것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셀로 할 거예요. 6셀로 하면요 거의 총알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잭인데 이 잭이 뭔 잭이냐면요, 이게 열쇠고리 잭이에요. 열쇠고리. 요거를 할 때는 4셀로 하나만 했을 때 벽돌 배터리 했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때는 배터리를 이렇게 짧아요.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짧더라고요. 자, 바디 끼고 빼고 앞쪽으로 뺍니다. 근데 혹시 이거 뺄 때 비닐봉지 있지 않으셨어요?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없었는데. 비닐봉지?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닐봉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비닐봉지가 있을 거예요. 네. 비닐봉지. 아니요, 비닐봉지. 비닐봉지에 적어주세요. 비닐봉지 있어요. 비닐봉지 보면은 거기다가 이거 직각으로 담는 거 있잖아. 비닐봉지 주세요. 여기 2차 비닐봉지. 서버가 19,900원이고요. 아니요. 비닐봉지 주세요. 19,900원이고요. 동의비가 추가가 됐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비닐봉지 여러분. 많이 찾았습니다. 자, 비닐봉지가 있으면요. 이 비닐봉지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요. 비닐봉지 안에 있으면은 여기 봤으면 이게 십자렌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뭐냐 케이블 타이가 벨크로 테이프가 잘 안 끊어지게끔 제가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직각이 있거든요. 직각 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직각 두 가지. 직각 두 가지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전선이 제가 이거 하나도 한번 끊은 적 있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거 흔들리네. 예. 이게 끊어진 적 있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아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보시면은 여기 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양쪽으로 벌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밑에다 탁 낍니다. 이렇게. 탁. 끼고, 이렇게 탁 끼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 꺼끌한 부분에, 물론 이게 뭐, 여러분도 알죠? 요즘에 그 불량원만 거기서 개콘서트 나오잖아요. 계속 하면은 이게 잘리거든요. 잘 만들었네. 이거 할 때고.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해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개콘서트 보나 모르겠네? 나오죠, 거기. 그렇죠, 거기 수갑 채울 때 이런 모서리로 계속 긁잖아, 이렇게. 잘 만들 때 그때 그거야, 이게. 이게 바로 연결함으로써 이 벨크로 테이프가 안 뜯어지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 안 하고 하신 분인데 좀 문제 있죠. 사실 저도 이거 안 하고 있었고, 처음에. 끊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고. 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 포인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꽂습니다, 전선. 자, 꽂을 때 여러분들 탁 소리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탁 소리 나는데 탁, 탁, 이렇게. 얘는 괜찮네. 괜찮네, 얘는. 그 다음에 전선을 잘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팩 꼴 때 안테나가 약간 세워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눕히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예. 그래서 바디핀을 4개를 이용해서 자, 얘를 꽂고, 앞쪽에도 꽂고, 자, 앞쪽에 2개 꽂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꽂고 바로 올라갈게요. 바로 올라와서 우리님 중요한 게 뭐 이런 거 보려고 오셨긴 했지만 사실 주행성이 중요하죠. 자, 주행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스위치는 이쪽에 있죠. 스위치 여기 방수 스위치 여기 있죠. 여기 지저분한 거 빼고 자, 이거를 딱 그렇죠. 정말 됩니다. 오, 서버가 아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바로 움직이는데. 자,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조종기 잘 드시고 휀 조종기 드시고요. 저는 차를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네 할시하고 있는 우리 띠딩. 자, 왜 여기서 의사 AS를 할까요?
자리가 있는데 집에서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대요. 그래가지고 어 차 비교해 볼까요 두 개? 어 두 개 비교하죠 비교. 어떤 거? 들어보세요. 크라톤하고요? 네 크라톤하고 시시기하고. 오 좋은데? 다디빈 두 개만 빌려주세요 이따가. 오 자 아, 시시기 비교. 예, 사이즈 올라가서 비교하죠. 자 매장 신식이거든요. 밑에 이렇게 환하게 해가지고 어둡나 바깥에? 안 어둡다.